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바르는 약, 링겔이나 주사를 통해 몸속으로 주입하는 주사제, 질병이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직접 먹는 약. 이 중에서 먹는 약의 경우 보통은 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 물이 없는 경우 다른 음료와 함께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을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은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먹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악인 것이 바로 술입니다. 약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제거되어야 하는데 술이 이것을 방해해 약이 계속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약의 효과가 지속되면서 계속 졸음이 올 수 있고 간 손상, 위장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와 약을 함께 먹는 경우는 어떨까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감기약이나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죠. 커피와 약을 같이 먹을 경우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심장이 과하게 두근거리고 정신불안이나 불면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도 카페인이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약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타닌도 들어있는데 타닌은 철분을 산화시켜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합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빈혈약의 경우 녹차와 함께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우유와 약을 같이 먹을 경우 우유의 칼슘이 약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장까지 가야 하는 대장약이 위에서 녹아버려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주스도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자몽주스의 경우엔 약효가 너무 강해져서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료들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약을 물 없이 그냥 삼키는 경우 약이 식도에서 녹아버려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의 종류에 따라 이런 음료들과 조합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외우고 있는 것보다 그냥 물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속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물과 함께 먹는 경우 약을 겨우 삼킬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물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식도에서 약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